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lover.짜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홍삼 테이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직접 해산물 시장에서 구해온 싱싱한 해산물들로 해물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이쪽에서부터 싱싱한 낙지와 돌문어를 같이 한번 준비해봤고요. 전복이랑 요 조그만 킹크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우리나라 말로는 가시투성 왕개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요 팽이버섯이랑 표고버섯도 함께 한번 버무려봤고 요 고스페버드들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한 입은 이 고스페퍼 누들로 할게요. 와. 매우. 첫입인데 벌써 반응이 오네. 좀 낫다. 버섯이랑 같이. 다음 낙지 먹어볼게요. 크림의 향수 듬뿍 찍어서 저는 진짜 이 라면 중에 고스페퍼 누리 제일 매운 것 같아요. 게살 한번 먹어볼게요.
오. 이게 막 레드 킹크랩만큼 맛이 나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은 맛인 것 같아요. 남은 재료로는 이렇게 볶음밥에서 먹을게요. 네, 오늘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요 남은 볶음밥은 저 친구들이랑 같이 좀 나눠서 먹고, 요 오늘 먹고 남은 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한번 맛있는 타코야키로 재탄생 시켜볼게요. 감사합니다.